특산물 주판장입니다. 어, 난데. 너희 사장 좀 바꿔라. 예. 오빠, 전화 받아보세요. 누구요? 홍식이 오빠요. 여보세요. 장사 잘 되냐? 맨마 어제 나가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? 그렇게 됐다 일이. 간단하게 얘기해. 용건이 뭐야?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. 그 이따 밤에 경란씨 전화 오거든. 무조건 친구 전화 받고 금방 나갔다고 얘기 좀 해주라. 어, 저 남자친구. 알았어. 수고해라. 퇴근 안 하세요? 너 먼저 가. 조금 이따 가실 거면 기다릴게요. 나 먼저 가. 종교 올라면 아직 멀었어. 종교 들어오는 거 보고 가야 돼요. 저 집에 가서 밥 해놓을게요. 나도 밥은 종교하고 저녁 같이 먹고 들어갈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랬어. 당신이 내가 큰아들네 못 붙어있고 작은아들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내 쪽이 아니라 작은아들 쪽이 말년에 엄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나왔디야. 아니 어떻게 책만 보고 그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을까? 아우 글씨. 아 40 넘어 동짓단에 우리 친정엄니 돌아가신 것도 알고 애비하고 상국 애비를 꺼내놓으니까는 척 보더니만은 이런 궁합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겨. 그래요? 네.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건 튕기는 수가 있어도 궁합은 소문난 쪽지께려. 누구세요? 나야 영숙이. 밤늦게 웬일이세요? 어, 네. 미안하지만은 춘섭 씨 좀 잠깐 나오라고 해줄래? 왜요? 어, 뭐 좀 물어보려고. 지금 오빠 주무실 시간인데 오늘 사무실에서도 피곤해하셨거든요. 괜찮아, 잠깐이면 돼. 오빠 주무세요. 안 잔다 왜? 영숙 언니가 잠깐 나와보시래요. 누구야? 어디 있어? 우리 대문 밖이야. 저기요. 포장마차 같은데 가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. 피곤하시잖아요. 그래,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. 호준이, 넌 2층 방에 올라가 있어? 그럼 두 분 말씀 나누고 들어가세요. 고마워, 호준 씨. 왜 또 나오라고 하셨어요? 홍식 씨 안 들어왔죠? 예. 오늘도 안 들어와요? 예. 제가 묻는 게 기분 나쁘세요? 예. 왜 기분 나쁘세요? 왜 자꾸 사람을 오라가라 불러댑니까? 전화도 있겄다.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잖아요. 홍식 씨 생년월일하고 난 시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. 왜요? 궁합 보려고요? 야, 차용석.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. 너 그전에 나 불러내서 그랬지?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날 좋아할 수 있느냐고 너 분명히 그랬지. 난 너한테 그런 수모까지 겪으면서 한 번도 널 내 밑으로 깔아본 게 그런 적 없어. 그런데 너는
아직도 나를 너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촌놈 핫바지로만 보고 있어. 야,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어? 시골 학교 출신들 무시하라고 가르쳤냐? 내가 이렇게 잘났어? 내가 언제 잘났댔어요? 자, 너 싸움 잘하지? 어디 한번 또 쳐봐. 아우. 자, 쳐봐. 왜 이래? 넌 내가 볼 때 말이야. 가정교육도 기초가 안 돼 있어. 어디 여염집 처녀가 어? 남의 남자 생년월일 빼내가지고 국왕을 맞춰볼 생각을 하냐? 암만 사랑에 눈이 뒤집혀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법이야. 그러고도 네가 잘났어? 이건 말이야,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선배로서 하는 충고야. 사랑을 하든 뭘 하든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부터 뜯어고쳐. 알겠냐? 너 나 잘해. 남 참견하지 말고. 이게 어디다 대고 너나 잘해 확 씨라고. 너 앞으로 내 앞에서 홍식에게 한 번만 더 그네다가는 너 그때 간양 안 놔둘 거야. 얼른 들어가, 자, 빨리. 아니, 왜들 그러냐? 누가 나 불렀냐? 예, 안녕히 주무세요. 왜 그래? 싸웠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준서봐, 나는 너한테 약속한다. 내 마음속에 또다시 영숙이가 떠오른다면 그 즉시 지워버린다. 여자 별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언제 왔냐 너? 지금이요. 땀 닦으세요. 그래요. 여기 누구 이렇게 죽이고 싶으세요? 너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.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싸가졌고 더러운 것들 모두 죽이고 싶어. 서울 바닥 자체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싶고, 내 더러운 마음도 모두 죽이고 싶어. 오빠가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넌 나를 그게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마라. 난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놈 아니야. 물론
약간 못된 구석도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보면 오빠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야, 좀 떨지 마라. 난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이 더 많은 놈이야. 나는 내가 잘 알아. 저는요, 오빠가 기분이 좋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요. 오빠가 마음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. 오빠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싫고요.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도 좋아요. 하지만 영숙이 언니만은 달라요. 오빠가 좋아하는데도 전 싫어요. 정말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어. 밥맛이에요. 뭐죠? 밥맛? 이거 말하는 사이즈 좀 봐.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. 뭐예요? 밥맛? 싫어요. 전 영숙이 언니. 야, 누가 너보고 좋아하라고 그랬냐? 어? 야, 네가 뭔데 영숙 씨가 싫고 좋고요. 네가 뭐요? 꼴값하네, 꼴값해. 너 또 울어? 너 또 수도꼭지 들고요? 안 울어요.